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버블 터지면 취직 위주로 가려고 하겠지만, 많은 남자들이 K걸에 이미 지친 상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뭐, 우리나라 버블, 심하다는 거 알죠? 근데 버블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겠죠. 버블이 꺼지면 늘상 한 얘기지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 특히나 직업적으로 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남자도 힘들어지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답이 없으니까 아마 결혼 시장이 무지하게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취직하러 나온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취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야. 자기들 인생 답이 없으니까 남자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결혼입니까? 기생이죠, 기생. 영어로 패러사이트잖아요. 앞으로 이거 말 다르게 해야 돼. 이게 취집이 아니라 그냥 패러사이트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기생으로 해야지, 기생. 맞잖아요. 정말 결혼 생각 있었으면 직장 다닐 때 생각을 했어야 될거 아니야. 돈 모아가지고. 근데 왜답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왜 결혼하러 나오는 거죠? 그런 여자 중에 제대로 된 여자가 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결혼하기 적합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가 나이 먹었는데 해놓은 게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그런 여자가 결혼해서 잘할 리가 없어요.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사례에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가 나이 먹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럼 그만큼 게으르고 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더 게을러져요. 더 게을러집니다. 왜냐, 결혼하기 전에 그래 내가 앞가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가 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남편 그냥 직장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내 세상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나이 먹고 돈 없는 사람한테 멘탈도 안 줘.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예. 보통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는데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낮은데 자존심이 높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먹고 이제 돈도 없고 직업도 별로인 분이 나와가지고 남자하고 갑질하잖아. 그게 자존감 낮아서 하는 거예요.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요. 지들은 뭐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여자분들 취직 나와도 답이 없어. 안 받아주면 그만이야. 안 받아주면. 이미 남자는 압니다. 저상남들 상당수 멀쩡하지 않다는 거. 지금 남자들은요, 그거 알고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여자, 가치관이 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례에서 알고 있어요, 이게. 여자분 잘 들으세요. 본인들이 뭔가 성숙하지 못하잖아.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양심 있다면 결혼하러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결혼하기에 뭔가 좀 부적합한 사람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내가 뭔가 마이너스인데,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나올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남자라고 해서 다 천하무적이 아십니까? 남자가 왜 천하무적이야? 남자도 한계가 있고, 남자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해서 왜다 떠받들고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버블이 터지면 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도. 버블이 터지게 되면 남자는 상당수는 결혼 생각을 적게 될 겁니다. 결혼 생각을 적게 돼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과거 일본이 버블 터지면서 남자들이 결혼 생활 접어버렸어요. 왜 접냐? 아니, 우리도 지금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돈 벌기 힘든데, 나조차도 지금 앞가림하는 게 힘든데, 내가 누굴 책임지고 사냐?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뭐 금리 올라가고, 이제, 뭐 직장 같은 것도 좋은 직장 잘안 나올 테고, 물가 올라갈 때 가면 돈 모으기 더 힘들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잘 아시길 바랄게요. 남자란 동물은 가진 게 없으면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거나 어떤 그릇이 안 되면 결혼을 포기합니다.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지풀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라 결혼이나 할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지천이 깔려 있잖아요.
그냥 호구 없나? 아, 돈만 호구 없나? 그냥 그 사람한테 좀 꼬셔가지고 어떻게 좀 가고 싶은데. 이런 계산기 뚫린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남자란 동물은요, 좀 달라요. 남자란 동물은 내가 뭔가 객관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달성하지 않으면 결혼을 포기합니다. 여자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이제 나이 먹었는데, 내가 뭐 지금 집을 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돈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아유, 내가 지금 누굴 데리고 살아? 여기에 마누라에다가 애들까지 책임지면 생활비 많이 나오고, 집값 사교육비 많이 나가는데, 대출 받으면 그돈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여자들도 일 못하면, 남자 왜 버려야 될 건데, 남자 버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게 빤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마음 바뀝니다. 특히 좀 찬란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 중에 멀쩡한 곳이 없어요. 제 방송을 보는 여자분들은 아실 거야. 오히려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와야 돼요. 그 무리에 나와야 된다. 여자의 무리에. 오히려 노답들끼리 뭉쳐가지고 답없는 얘기합니다. 여초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 부인들도 봤을 거야. 뭐냐면 뭔가 현실적이고 뭔가 발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는 뭔가 조언하면서 뭐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아직 젊을 때야 좀 놀아도 괜찮아. 어차피 주변에 남자들만.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 하는데 그게 말이 좋아 듣기 좋은 말이지. 그냥 망치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너도 골로 가라 이겁니다. 속 뜻은. 예. 네. 그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내가 답 없으니까 너도 답 없어라. 내가 결혼 못 했으니까 너도 결혼 못 해.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 이걸 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히니까 너도 막히는 와야 돼. 이걸 사자성어로 뭐냐 하면 동귀어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자들이 뭔가 모임을 형성하는,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것은 이런 동귀어진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찰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뭔가 모였는데 잘 사는 분도 있습니까? 정말 성공한 분도 있나요? 열심히 사는 분도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분들 거기 안 들어가죠? 열심히 사는 분들 자기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필요가 없죠? 뭐 그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여자들 모임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왜냐? 거기 가봤자 뭐 자기들 자랑이 나오고 뭐 답업 얘기나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생산적인 얘기고 뭔가 발전 얘기보다는 그냥 맨날 뭐 자뻑이다가 뭐 듣기 좋은 말만 할 텐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재산 증식하고 내 커리어 쌓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할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부터 얘기하면 뭐돈 어떻게 뭐 불릴까? 좋은 회사 없냐?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냐? 보통 돈 버는 얘기 많이 하는, 생산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일절 없어. 그냥 뭐, 야, 나 이번에 이거 샀는데 어때? 나 이번에 여행 갔다 왔거든? 어때? 죽이지? 자랑한다며. 자랑. 뽐내기 대회잖아, 뽐내기 대회. 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장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커리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몇 푼이라도 좀더 많이 모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모이면 뭐예요? 나 이번에 이 스커트 어때? 이거 내 백화점 질렀잖아. 와, 때깔 좋다. 그렇지. 야, 니네도 좀돈좀 써. 야, 니가 이게 뭐냐? 이게 후줄근하게 이게. 어? 야, 동네 시장에 샀니? 하면서 막 꼽주잖아요, 맞죠? 이래서 우리끼리 좀 모일 수 있겠냐고. 야, 너 여행도 안 갔어? 이런 데도 안 갔어? 너 뭐하고 산 거야, 도대체? 이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꼽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못 가. 그래서 여자들 모임에서 뭔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들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제 방송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버블 터질 때보다 상황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해진. 세계가 느껴졌고, 성장 동력은 없어졌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도 위태위태하고, 일본 버블 터질 때는 세계화가 전성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라 괜찮았고,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였기에 가능했던 거지.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있는데? 사실 버블 터져도 다 같이 힘들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게 전부 다 힘든 생각하시면 안 돼.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은 버블에 살아남을 겁니다. 기업은 버블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버블이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대한민국 모든 게 다 버블이라 하는데 버블이 아닌 것도 많아요. 이미 많은 기업들은 버블이 터질 걸 대비 다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생각이 있는 기업들은. 다 대비해놨어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기업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걱정해야 돼.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지금 여기저기 돈 벌리고 투자하고 융자받고 대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좀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뭐가 문제예요? 자꾸 빚을 내고 있잖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 줄기는커녕. 빚을 갚는 게 맞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일반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가계할 때그 가짜가 뭡니까? 집가짜잖아요, 집가짜. 집에서 나온 대출이야,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우리 사는 가정에서 나온 대출이에요. 그게 가계대출 아닙니까? 가정에서 나온 빚이 가계대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난다고, 줄기는커녕.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거 제대로 갚을 생각이 없어요. 갚는 거 포기한다거나 어떤 마인드냐면 나라에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줘? 자기들이 만든 건데. 자기들이 벌려놓고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제해 줄 거야. 뭘? 나 몰라라 하지 않겠지.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맞잖아요. 만약에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면 열심히 산 사람도 뭐가 됩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자기 돈 관리 잘하는 사람 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빚 가지고 이제 좀 욕심 많이 부리고 함부로 이제 대출 받은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렇게 가계대출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저분들이 뭐 그렇게 대한민국에 뭐 많은 걸 한다고 그래. 대한민국 많이 힘들어요. 지금 누굴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버블이 터진다면 없는 사람이 힘들다. 그리고 빚 잔치 벌린 사람이 힘들다. 예. 오히려 저는 현금 가지고 좀 이제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은 뭐 달러 내기 사놓으신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이 경제 위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경기 불황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예요. 그 IMF 때도 누구한테는 위기였지만 가진 사람한테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은행에 자산 가지고 있던 분들, 현금 자산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때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경미나 나온 것들 이제 싼 것들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나라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도와줘도 해결 못할 겁니다. 전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요. 아무튼 각자 돈 관리 잘하시고 지금 돈 쓰지 마세요. 큰돈 쓰지 마. 돈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돈 써도 되는데 큰 돈은 쓰지 마요. 큰 돈은. 큰 물건 이런 거 사지 마요. 네. 이 샀다가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할부로 살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비싼 물건 같은 거. 웬만하면 이제 은행 빚이나 카드 빚 지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